본인은 스파이가 아니요? 아니요. 뭐 찾았네. 안 돼. 이게 힌트였네. 우와! 오! 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가는 마을 어딘가에 그와 같은 마음이 사람들이 있다고? 힌트 아니오. 고맙소. 저 꽃을.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요? 내 너를 주려고 내 이 꽃을 좀 모아놨네. 진심이요? 힌트의 개수는 여기에요. 총 세 개 맞지. 누가 세 개를 찾았네 그러면은. 저한테 큰 힌트를 주신 거예요 이거는. 있어 보이지가 않구만. 야 이거 뭐 감도 안 오는데 이거? 52번, 48번, 36번. 네 틀렸습니다. 생각보다 체계적이소. 아니 비디 양반 그거 알면서 왜 도전하라 했소. 힌트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소? 나를 부를 때는 나으리라 해주시게. 뭐라고? 나으리. 돌쇠라고 부르겠네. 판동이 판동이 판동아. 지금 날 갖고 상대를 한번 해보자는 긴가? 그래 오래 좋다 깎아줄게. 자 두근 몸이 아니면 장 힌트를 다 갑시다. 손대 주머니에서 손대. 네. 잠깐만 이거 누가 가야 돼. 이거 나 앞에 뭐야 이거. 아 이거 내 거예요. 야 뭐야 왜 숨겼어. 벌칙 면제권. 아, 관군 벌칙. 그게 얘 그 특혜예요. 근데 관군 벌칙 면제권이 되게 의심스러운 얘기 내가 하나 할까? 제 특혜가 뭔지 아세요? 한 명을 관군한테 가두는 거예요. 근데 관군 벌칙 면제권이 있어요 이쪽에. 돌쇠야 가자. 아 내가 안 되겠다. 도망간다. 대형 임금 걸렸구나. 여러분 아까 찾으신 힌트 중에서 뭐가 있었다고 했죠? 돌, 물, 나무. 그러지 돌쇠라 그러잖아. 돌쇠라 그러잖아. 돌쇠? 돌쇠? 그러니까. 나무 생각 없나? 돌쇠 뭐야? 물쇠는 없냐? 야, 물쇠? 물쇠랑 야 돌쇠 누구야? 돌쇠 아까 돌쇠분 누구셨어? 돌쇠 나무쇠 손 저분 주머니 한번 까봐. 그러니까. 까봐. 뭐 나오는 거 아니야? 돌쇠야 점점 카메라 내리자. 돌, 물, 나무면은 거기에 히트가 있다는 거 아니야? 거기에 그 뭔가 그 암이 있어? 돌, 물, 나무가 같이 있는 곳이 있어. 근데 물, 돌, 나무가 같이 있는 데 많지 않아? 아니 저 뒤편에 냇가가 있어. 뒤에 물이 있어. 찾으신 힌트 중에 땡땡 밑이 어둡다라는 거. 지붕 밑이 어둡다. 그거 찾았어요. 미안하다. 지붕 밑에 물이 있는 곳이 장소에 대한 힌트인 것 같습니다. 지붕 밑에 물? 밑에 정수기 아니야? 그러면 자 일단 가자. 일단 지붕 밑에 물 있는데 찾아서 가면 되는 야, 거 아니야? 야 물 있는데 다 가봐. 야 다 가봐. 야 물 있는데. 아 이렇게 된 김에. 이제 서로 미룰 수가 없어. 오케이 알았어. 제일 가까운 데서 가서 줍시다. 아메오사 출두요. 나도 아까 찾았는데 우물? 야 내 부채 어디 갔냐? 다 찾았어 저기. 돌쇠야. 야, 우물 그 물 길어먹은 거 그거 있잖아. 그거 나오는 거. 그거 어디지? 이거. 네. 그런 게 있었어? 아니 물 이렇게 방아지로 떠먹은 거. 아까 저기에도 뭐 우물 비슷한 거 하나 있던데? 지붕 밑에. 여기 있죠. 지붕 밑이 어둡다. 거기 우물 아니에요. 거기 샘물이야 근데. 뭐래요? 얘는 샘물이야 샘물. 근데 잠깐만 물, 돌, 나무 다 있잖아. 물, 돌, 나무 그니까. 그리고 여기 우물이라고 돼 있잖아. 지붕 밑이 어둡다. 지붕 밑이 어둡잖아. 어두운 거 아니야 이 정도? 지붕 밑이? 지붕 밑이? 와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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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레전드! 와 지붕 밑이 어둡다. 와 방금 하이라이트 나왔다. 와 재유 스파이 아니야! 와 재유 야 진짜 멋있다 너. 아니야. 야 이건 자 힌트 내가 사가지고 있을게. 아니야. 이건 저 스파이 아니까 저 대고 있을게. 아니 근데 그 말 아는 게 이거 생각 대고 있어. 아니야. 왜 저거 맞춰봐 저거. 아니 근데 사실 비빙 비빙. 오. 잠시만. 삼미반 비석은 세상을 이롭고 평화롭게 만들면 만물이 조화를 이루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게 하여 세상의 아름다움을 실천하게 한다. 여기 바로 와서 우리가. 아니야. 자, 여기 찾았습니다. 야, 이거 한번 그거 해줘야 그 다음에 CG를 빠바밤이 봐야 돼. 하나, 둘, 셋. 진짜 삼미반 비석을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퀘스트가 오픈하셨습니다. 그럼 저기 열렸나 보다. 근데 잠깐만, 그러면 이제 자, 어떻게 할지를 나눠야 돼.
일단 저기 남겨놓고 단서부터 찾으래. 아니 내가 아까 여기랑 저기랑 요 양반가는 처음 왔을 때 내가 봤거든. 근데 우리가 그 책 밑에나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다 봐야 돼. 여기 양반가, 그다음에 관아, 그다음에 저기 남부민가. 관은 제가 할게요. 여기 다 있어서 그래서. 그래, 아니 아니야, 다 같이 가자. 아, 다 같이 갈래? 네. 아니 그 팀으로 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팀으로 나읍시다. 나랑 호병이랑 남준형이랑 저쪽 가자, 관아. 오케이, 그럼 나오지. 나랑 호병이랑 남준형이랑 저쪽 가자, 관아. 오케이, 그럼 나오지. 아, 그래. 종국이까지 해가지고. 왜 뭐가 늦어요? 왜 이 묘학기운 뭐야, 아니, 이거? 왜 파이팅을 가진 세 명만 딱 팀을 하겠다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이거, 나는 이거 생각에... 들고 가. 이거 하나 들고 있어. 믿음의 집중. 태훈이 못 죽여서. 아, 그래? 추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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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이게 예, 지민이, 지민이랑 이렇게 갈게요. 그리고 이렇게 세 명이서 가요. 아, 나 좀 지금 가자. 가자. 지민이 우리 네 명이서 간다. 내가 가나 가고 싶은데. 너 가도 갈래? 너 관아에 뭐가 있길래? 관아에 가야 될 이유 말해라. 아니 나 관아에 가야 될 이유. 나 딱 뒤지고 바로 나와서 아쉬워서 그런 건데. 아 그래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가자. 아 그래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가자. 너 가. 아니 형 가요. 어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 본데? 아 빨리 가자. 어 이거 의심스러워. 지민이 의심스러워. 아 빨리 가자. 야 아니, 지민이 지민 팔짱 껴. 지민 네, 팔짱 껴. 야 가기 전에 나 이거 힌트 3개 얻었는데 힌트 받고 가면 안 되냐? 아 힌트 맞아. 힌트 힌트. 들렸다 갈게. 그러면 형이 우리가 찾고 있을 테니까 형이 듣고 와요. 나 그냥 찾을까? 아 나 그거 물어볼 수 있거든요. 누가 힌트 몇 개 얻었고 누구 어디 있고 이런 건데 좀 이따 쓸까? 아 이거 좀 이따 쓸까? 아 왜냐면 지금 찾을까 일단? 봐봐 너가 누군가 지금 숨기고 있으면 낙판에 낙판에 힌트가 중요할 거야. 모여야지. 아 그렇네. 그걸 해야지 이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는 그 힌트를 여러분들 앞에서 쏠 수 있어. 걱정하지 마요. 나를 의심하지 마요. 일단 들어가서 좀 찾아보자. 처음부터 아, 다시 한번 뒤져보자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하나씩 딱 찾으면서 찾았다가 바로 하자. 얘기해야 돼. 어 이야기해야 돼. 나 여기로 갈게요. 아니, 나 여기 찾아볼게. 야 설마 뚜껑에 붙어있는 거 아니야?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어씨 여길 왜? 왜 뭐 아까 뒤졌는데 나 지금? 찾았어? 아니 못 찾았어요. 나 찾았어 찾았어. 물 근처에 있다. 그건 뭐 아는 사실이네. 그러니까 아까 그 찾기 전에 했었어야 돼. 여기 없는 것 같아. 올라가면 될 것 같아. 위에 근데 나 아까 뒤져봤는데 사사시 뒤졌는데. 나도 봤어 여기. 근데 아까 되게 뜬금없는데. 오오 이런 데 있네. 그러니까 되게 뜬금없는 데 있다. 하늘을 보면 있다? 야, 여기 뭐 또 힌트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하늘을 보면 있다고 그랬으니까. 아니 근데 여기서 손이 닿는 뭐 그런 데 있지 않을까? 하늘을 봤는데.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없는데 거기. 몰라. 야 태훈이 여기 아니야? 어? 얘 맞다니까 형. 아니. 자 아까부터 그냥 뭐 돌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고 뭐, 앉아. 그러니까 뭐 할 때가 그래서 아닌데 지금. 쟤는 지금 무조건 쟤니까 나중에 쟤 찍으면 돼. 그러니까 태훈이는 확실하게 의심이 되는데. 그러니까 쟤는 아까부터 계속 그냥 궁지에 몰리니까 나한테 계속. 그러니까. 나 아닌데. 쟤 여기 있네. 그러니까. 뭐 하는데, 저. 아, 볼까? 뭐 하는지? 가만히 앉아서 상황 가고 있는데. 어, 아저씨. 잘 왔다잉. 어? 있는데? 아저씨. 찾았어? 나 하나 찾았어. 어? 그 뭔데? 이름 궁합. 오오! 아 깜짝이야. 몰랐잖아요. 이름 궁합? 어? 힌트야? 맞아 이게? 응. 확실해? 응. 더 이상 없니? 찾고 있어. 여기 있다고 해서. 찾아봐봐. 오 있네. 어? 도둑은 손에 무언가를 항상 지니고. 도둑은 손에 무언가를 항상 지니고. 저 이 자식. 이 주면은 인정할게. 그거를 못 넣겠다? 넌 도둑인 거야.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그 바닥에 내려놔봐. 반지도 있네. 어? 왜 손에 이걸 차고 있지? 오케이, 멤버들이 이걸로 확인하면 되겠다. 그래. 너 아닌 거 확실해? 응, 난 씨 아니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밖에 없어. 근데 솔직히 나는 뭐 할 게 없어. 근데 너 맞지? 너 아니라니까. 어? 나인 거 같아? 다시 줍네? 나한테 넘겨. 싫어 임마. 난 손에 항상 없었어가지고. 오케이. 야 지민아 나 하나 더 찾았어. 지민아! 나 하나 더 찾았어. 아까 내가 그랬잖아. 쉴 수 있는 곳 근처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물 근처와 쉴 수 있는 곳 근처? 여기 근처에 찾은 거야? 여기잖아. 물 근처에 쉬는데 여기잖아. 근데 뭘 찾을 수 있다는 거지? 너 뭐 찾았어? 저 아까 그거 하늘. 어 하늘을 봐라. 근데 태영이 집 어딘데? 태영이 저기 있어요. 뭐 찾았어요. 이름궁합. 이름궁합이라고 뭐 책이 있더라고요. 이름이랑 궁합 맞은 거야? 왜 왜? 뭐 이름궁합을 찾았어? 보여드려. 아니, 진영 어디 갔는데? 잠깐만. 나 진영한테 갔다 올게. 야 진영 어디 갔는데? 이 형 뭐 하고 있었어? 이 자식! 이 관상가 형 뭐 하고 있어? 도둑은 낯을 많이 가린다. 어? 알람. 날 울리는 벨벨벨. 알람. 알람 뭔 소리지? 와 이건 도저히 봐도 모르는 힌트인데? 밤송이가 밤송이가 그래그래 피었구나. 밤송이가 그래 그 밤송이가. 아이고 힘들어. 피디님 왜 저 농락하세요? 어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어 방이 여러 개이다. 알람 방이 여러 개이다. 어 우리는 여기랑 관아랑 한번 보자. 일단 여기부터 할래? 여기 찾는 거야 우리는? 와, 나 오늘 미쳤나봐. 에이스인가봐. 와. 와. 난 이때까지 바닥만 봤었네? 야헛! 여기다! 아니네. 여기 있나? 정말, 정말, 정말 찾기가 힘들어. 근데 여기 왔던 데 같은데? 여기다! 아닌데? 아! 내가 이거 안 봤나? 긴가민가? 민가? 민? 민윤기? 민윤기다. 야 남준이는? 찾았다. 찾았어? 어. 뭐야? 동물농장? 봐봐. 동물. 말. 형 아니에요? 아니야. 야, 야 거기 있어. 닭장이랑 저런데 저기 있어. 야 남준이 어딨어? 남준이 왜 없어? 남준아! 남준이 형 몰라 못 봤어. 사또! 사또! 이런 데 다 열어봐야 되나? 진짜 레알? 리얼로?
설마 이걸 막 다 열어보고 막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아닌 것 같고. 관사 쪽으로 가야겠다. 태영이는 확실해. 진짜 확실히 스파야. 아까 약간 당황했어. 광군의 벌칙 면제권, 그치. 그걸로 봤을 때. 합리적 의심으로. 관아죠? 그죠? 관아? 관아. 보겠습니다. 왼쪽 끝부터 좀 보자. 아이고. 아이고, 아득하다, 아득해. 아까 분명히 감독님이랑 완향로 갔을 때 분명 없었는데. 그게 하나 남아있다고. 찾았다. 도둑의 직업은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일이다. 근데 그건 나 포함이잖아요. 관상가, 화공, 그 다음에 무사. 아, 이거 너무 애매해. 오! 대박. 상중하잖아. 상중하? 어? 저 뭔가 보인다. 뭐야, 애들 진짜 겁나 대충 찾았네. 아니, 딱 보이는구만. 형광, 활, 주마 뒤에 있다. 주마? 바로 보이네. 69, 93, 91, 41. 아, 이거 점점 미궁 속으로 가는데? 민가 쪽 가보자. 동그라미, 세모, 네모. 아니, 어? 스파이 아니야. 나 아니야. 아, 빨리 와. 진짜 아니야? 뭘 빠르면 나 스파이 아니야. 아, 저기서 엄청나게 찾았는데. 불같이 아름다운 말씀, 세모린 호랑이. 자, 지붕 호랑이야, 지붕 호랑이. 지붕 호랑이? 어. 어? 호랑이면 뭔가 이응, 세모, 레모는 호랑이가 관련된 뭔가 있지 않나? 근데 이응이 뭐야? 동그라미가. 아, 그거 아직 몰라요? 어. 그 형 이응, 세모 이런 거 찾은 데가 민가예요? 어, 여기가 민가야. 아, 그래? 어. 여기가 민가예요? 어, 여기가 민가야. 왜? 호랑이 있어, 호랑이? 이거 호랑이 아니야? 호랑이. 오! 냐우! 여기 내가 찾았어. 찾았어요, 다? 어? 진영, 눈이다, 눈. 어? 남색깔도 찾아야 돼. 아, 이놈이야. 야, 민가는 내가 찾은 게 다인 것 같은데? 호랑이가 뭐야, 호랑이가? 와, 와, 이 자식. 와, 와, 이 자식. 아, 이놈이야. 아, 이게 오자. 이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오, 진짜. 아, 진짜. 네. 아, 네. 야, 정구아, 나 잡혔다. 게임 오목으로 하실까요? 아, 또 나의 오목 실력을 또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건가, 진짜. 아, 이거 뭐 이기면 또 힌트 준다고 하던데? 성공하시겠어요, 후공하시겠어요? 네? 성공해야죠. 알겠습니다. 갑니다.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자, 저의 방법이 딱 있어요. 저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공격할 틈을 주지 말자. 애초에 다 막아버리자. 이렇게 한번 마음을 흔들어줘야지. 어이! 네. 잘 지내요? 어, 잡혔어, 지금. 그놈 죽여주시오! 완전 그, 어? 마을에서 약탈이 나는 그런 놈이요. 저 버르장머리 없는 저거. 내 눈지 아니! 야, 진짜 집중하게 조용히 해봐. 내 꼬또링이야! 잘 못하시네요. 여기 삼삼인가? 뭐, 다. 이거잖아요. 아, 삼삼. 끝났네. 아, 정말 이 오목은 안내가 안 돼요. 근데 오목은 제 쪽이고, 형 빨리 이쪽으로 나와봐. 내가 중요한 사실 알려줄게요. 오케이, 잠깐 기다려봐. 이거 뭐다? 이 힌트 알려준대. 뭐 궁금한 거 말씀하세요. 이응이 뭐예요? 중
중? 중이 뭐예요, 중? 상. 언제 나와요? 가운데? 중. 중, 호랑이. 범? 아니, 뭐. 범? 중범. 아니, 잡히면 힌트 줘요. 나도 잡힐까? 중요한. 야, 사또 사라졌어, 우리야. 찾다가. 예? 사또 사라졌어. 아니, 진영도 없어졌다니까? 셋이 나랑 윤경이랑 그래 나 진영 찾으러 뛰어났는데 안 보여요. 그리고 형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요? 뭐? 네 이제 형한테만 공유하는 거예요. 뭐? 윤경 범인이야. 왜? 모든 손에 무언가를 항상 지니고 있다. 윤경 손 봐봐 이렇게 석 들고 있어. 배철이. 그런데? 나 손도 지금 손도 나 보여줄까요? 이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나 내가 그리고 손을... 하늘을 보면 뭐가 있대요. 근데.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잠깐 힌트 보여줘? 봐, 이거 보여주는 건 형 아니야. 봐, 나 형, 나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구슬같이 아름다운 말씀. 이놈. 세모는 호랑이. 어? 형, 아까 아, 이응심 미음 있었잖아요. 어. 세모가 미음. 세모가, 그러니까 세모가 호랑이. 아, 세모가 호랑이. 아, 이거 내가 봤을 때 공유하면 안 돼. 저쪽 감독님 온다. 감독 온다고? 어. 오른쪽에. 양각 잡힐 수 있어. 야, 나 저로 가. 둘 중에 한 명만 걸려야지. 야, 잡히면 미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깜짝이야. 야, 우리 야, 지금 잡히면 다 잡히는 거 아니야, 그냥? 어, 아유, 깜짝이야. 소리가 들렸는데? 나한테 그래, 진짜. 나한테 그래, 아무도 안 했네. 제가 여기 왜 열렸어? 전국시 로지 않았나? 아니, 정국이 어딨어? 아니, 정국이는 그거 방금 이쪽으로 지나갔었고. 야, 네모 찾은 사람 없냐, 네모? 아, 이제 찾아봐야지. 아, 진영 이상하다니까. 진영! 어? 형 어디 있었어요? 아, 형 중간에 누가 한 명 사라져? 어디 있었어요? 아니, 나 힌트 받고 여기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는데 니네 없어가지고 계속 얘들아 하면서 다녔는데? 도둑의 직업은 내가 찾았어. 우리 책도 찾았어, 이거. 이른 궁합책이라고 해가지고 안에 힌트가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풀지를 못해. 봐봐. 뭘로 이거 그거잖아요. 이거 이름 획순해가지고 누구 이거 하나씩 띄워가지고 이거 뭐 김, 박, 석, 지. 아니 그냥 그거는 그 이름 궁합은 내가 누군가를 알고 있어야지 나오는 거 아니야? 어, 고양이다. 고양아.
나.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그러니까 야 내가 그거 해야 돼. 아 여기 있네. 어 이제 우리가 광군 잡으러 다니면 되는 거야? 광군 잡으러 다니자 이제. 카메라와 눈싸움 30초. 카메라 눈싸움 30초야? 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 시작. 앞에 카메라 감독님 눈을 감으시니까 나도 감고 싶어지네.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10초 지났고요. 어 지금 안 감았어요. 안 감았어요. 25초. 30. 성공. 아, 제가 이렇게 슬프게 게임 해야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게임 해야겠어요? 네. 그 빨리 들으세요. 이거 가게 저도. 알았어 알았어. 도둑의 직업은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다. 네, 신분이 높구나. 나는. 야 봐봐. 봐 뭐 하고 있나 봐봐. 게임할 생각이 없다니까. 아, 쟤는 모르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물고. 아이고 물려고 해. 어? 아이고 물려고 해. 아이고. 15초 안에 7단 탑 쌓기입니다. 석탑 쌓기 15초입니다. 아, 잠깐만요. 자, 시작기 하면이죠. 네. 혹시 이거 지금 손대면 안 되죠? 네. 잠깐만요. 준비. 15초 준비 시작. 아이고. 이거. 8, 7, 6. 5, 4, 3, 이게 된다고? 2, 와, 성공! 이게 되네? 나 솔직히 이게 실패할 줄 알았어요. 이게 궁금해요. 하늘을 보면 있다. 하늘을 보면 있다는 그게 궁금하세요? 네. 진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드려요? 아니요. 아니요. 네. 진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드려요? 아니요. 아니요.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도둑은 손에 무언가를 항상 지니고 있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 윤경하고 진영밖에 없어요. 원래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다 드렸던 것들을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장국 씨는 붓을 들고 있었고요. 그럼 일단 저는 아니네요. 그 나 아니에요. 저 아니고 되게 지금 비웃으시는데 장국 씨는 붓을 손에 정국이, 있었고요. 남준영, 윤경, 석진영, 호석영 없었어요. 태영 씨도 있었고요. 근데 호석영만 없었어요. 오케이. 호석영! 호석영밖에 없어! 사또! 아! 아명어서 오셨는가? 일로 와보시오. 아니 야! 너 왜 이렇게 찾기 힘들어? 어디 있었어? 너 왜 혼자? 찾았어. 엄청 많이 찾았어. 어? 엄청 많이 찾았어. 진짜? 봐봐. 근데 문제가 생겼어. 암반 비석을 탐내거나 질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존재한다. 이거 세 명이라는 얘기 아니야? 와... 찾았다. 아! 아 진짜 아미반 비석을 탐내거나 질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존재한다. 그만큼 도둑의 직업은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도둑들이 다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직업들만 있는 거야. 근데 그거 사실 나도 포함이거든. 그리고 너는 아니지. 왜냐면 넌 암행어사니까. 암행어사 숭어다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직업이 일하는 게 도둑들의 공통점인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너한테 까는 거거든. 너 암행어사니까. 그러니까 관상가. 나도 사실 나도 포함이고 관상가 아니야. 관상가. 그 다음에 그 훈장님. 훈장님도 사람들 많이 만나지. 지 꽃도록 아니야, 그러니까. 자, 내가 지금 지민이한테 도둑은 항상 손에 무언가를 들고 다닌대. 윤경 항상 이거 들고 다니고. 아, 그러네. 그 형은 태형이. 태형이 지금 없던데, 손에 뭐가? 아, 그래. 뭐 지금 어디 있어? 태형이 그냥 까먹은 거 아니야? 나 까먹었어. 옷도 안 입어. 나도 까먹긴 했어. 아, 잠깐만. 들어봐. 자, 내가 이응이 뭔지 알아왔어. 중이잖아. 중이야. 왜냐면 상중하니까. 아, 되게 어마어마한 걸 가져왔는데 아니 이렇게 시켜. 상이랑 하드 인정 당연히 중이지 그런 거. 야 이거 자
아 미안. 아 그 아 그럼 아, 나 아 네모로 알아볼 거야. 왜? 내가 세모 아, 알았거든. 호랑이야. 범이야 범. 어, 그러면 아까 그 동그라미 세모 네모였지. 어. 그 세모 이걸 한 글자로 맞춰보면 호랑이는 범, 중범, 중범, 중범죄, 중범죄. 장. 재유. 어고. 재유 일로 와요. 왜 다 나를 찾으시오? 아? 제가 미션을 깨고 중요한 소식이 들어왔어요. 오케이, 뭐예요? 야, 형, 난 무조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제 출발하기 전에 뭐 받았잖아요. 형 패 받고 누구는 뭐 붓 받고 근데 이게 손에 들 수 있는 걸 받은 사람들 중에 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난 무조건 제외. 야, 좀 찾았냐, 정거? 찾고 있어요. 어? 찾고 있어요. 너 미션 쪽지는 하나도 못 찾았어? 야, 뭐 찾은 거 없어, 정거? 정거 아예 찾은 게 없어? 아, 찾은 거 남준이 형한테 줬는데? 일 좀 들어와. 야, 남준아. 에? 일로 와봐. 왜요? 아니, 아까 태영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이름 궁합이라는 책을 발견했어? 발견했거든. 이름 궁합? 어. 그걸 찾은 순간부터 아무것도 안 했어, 얘가. 아, 야, 태영이 뭐 안 하지? 야, 그럼 걔랑 걘가 보다. 내가 이 봐봐 이 힌트를 받았는데 도둑의 직업은 익숙한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던데 디테일하게 알려주세요 이랬는데 높은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야? 익숙한 사람들 일하는 그래서 내가 너랑 암행어사를 피한 건데 태민이 무사잖아 무사면 이제 자기 옛날엔 무사가 더 높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암행어사가 네 잡으러 다니네니까 자, 더 알려드릴까요? 제가 봤을 때 3명인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3명 같죠? 꽤 많이 일한다 2명이 아니야 도둑의 직업은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단체로 일을 한 인사는 암행어사가 사람들을 항상 그 만나러 다니고 만나긴 하지 아예 그 수면 아니 이게 아니 수면 수면 그러니까 평민들 만나러 다니면서 그 마을에 대해 있잖아. 그걸 하잖아 그리고 항상 이 때려잡는 사람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람 안 만나는 줄 알고 있어 그것도 맞긴 해 근데 높은 사람들과 높은 사람, 그래서 내가 널 피한 그러니까 건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애매해요 힌트가 근데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 초기까지만 해도 이제 무사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태영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아까 아니, 이런 걔는 거, 지가 그건데도 놀고 지가 그건데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헷갈려 나도 힌트 하나만 주면 안 돼요? 고! 힌트 갖고 계세요 근데? 아 자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셔서 그걸 외우시면 돼요 그거? 외우라고요? 어, 외워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로 하셨고요 너무 많은데? 물의 소리가 산을 깨트릴 듯이 심하게 울어도 귀머거리는 못 듣네 물의 소리가 산을 깨트릴 듯이 심하게 울어도 귀머거리는 못 듣네 밝은 해가 하늘 높이 올라도 눈 먼 사람은 보지 못하네 우리는 귀와 눈이 밝은 남자가 되어야 하리 물의 소리가 산을 깨트릴 듯이 심하게 울어도 귀머거리는 듣지 못하네 밝은 해가 하늘 높이 올라도 눈 먼 사람은 보지 못하네 우리는 귀와 눈이 밝은 남자가 되어야 하리 됐어요? 우리 소리가 산을 높이 올라도 우리 소리가 산을 깨트릴 듯이 심하게 울어도 귀머거리는 듣지 못하네 밝은 해가 하늘 높이 올라도 눈먼 사람은 보질 못하네 우리는 귀와 눈이 밝은 사람이 되어야 하리 밝은 해 아 사람 말고 밝은 남자가 되어야 하리 정아 힌트 뭐 어떤 거 물어보실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 이거의 풀이 방법을 설명해 드릴까요? 네. 이름점이라는 거 해보신 적 있어요? 뭐 1, 2, 3, 4, 그쵸, 5, 획으로. 네. 도둑의 이름을 여기 적고 이름점을 해보면 매칭이 될 겁니다. 마지막 도둑을 잡을 때 결정적인 힌트가 될 거예요. 뭐야? 물의 소리가 시끄럽게 울어도 귀머거리는 듣지 못하네. 밝은 해가 하늘 높이 올라도 눈먼 사람은 눈먼 사람을 보지 못하네. 우리는 귀와 눈이 밝은 남자가 되어야 하리.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면 다 좋은 게 있습니다. 고! 전하! 전하! 무서운 이마가 갑니다. 어? 호병, 호병, 호병! 남주 부른다. 야, 야, 태영아, 너 일기 잠깐만 주면 안 돼? 따라가. 펜 있어요, 혹시? 근데 조선시대에 펜을 안 쓰잖아. 잠시만, 스마트폰 좀 들고 와달라야겠다. 펜 한 번만요. 미래 도구 펜 한 번만 빌립시다. 아니에요? 좀 정정당당하게 할까요? 위로 갔어. 옆으로 갔어. 하나, 둘. 갔지? 어? 옆으로 갔어. 7을. 7이다. 맞죠? 7분에. 7구, 7구다. 친구. 김남준 정호서. 아, 이건 이제 풀이를 해봐야 되는 건데. 7구. 아, 난 진짜 나는 윤기영이랑 석진영 생각하고 있거든. 근데 석진영은 아닌 것 같은데. 윤기영이랑 누구냐. 박지민인가? 여기 왔었어? 여기요? 나 처음 왔어요, 처음. 아, 처음이거든? 와, 이런 게 열렸네. 우와. 야, 나 진짜.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진짜 사람인 줄 알았어. 우와. 와, 진짜 나 이런 거, 나 마네킹 싫어하잖아요. 아, 나 이런 거 진짜 너무 무서워. 어? 중범죄. 경범죄, 중범죄. 중범죄. 잠깐만. 중범죄. 왜? 세모가 중이고, 범! 호랑이 범! 이거 범! 아니, 동그라미가 중, 세모가 범, 중범죄. 그니까 여기 3명. 잠깐만. 3명이야. 범이 3명이야. 3명이야. 범이 3명이야. 3명이야. 와, 형 이거 소름. 와, 나 소름 돋아. 진짜. 와. 와, 진짜 형. 형. 나 지금 한 대 때려 맞았어. 형. 와, 진짜 막. 와, 소름 돋아. 와, 이거 남주한테 이야기해야 돼. 남준이랑 만나야 돼. 사또 만나야 돼. 사또. 와, 근데 형. 진짜 빨리. 와, 형 뭐야, 형? 형. 어? 형 좀 똑똑한데? 어? 사또! 아, 설마 남준이 일. 남준이라면 이 게임판 답 없다. 왜? 사또! 일단 나 남색을 찾아야 돼. 남색을 찾아야 돼. 남색이 없어. 와, 진짜 남색 진짜 안 보인다, 이. 남색 제발 남색 좀 남색을 찾아보란 말이오. 아 진짜 남색 남색 좀 주세요. 남색 좀. 남색 없어? 넌 뭘 그렇게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냐? 찾아야 돼. 아. 남색 하나만 보여라. 바로 물어본다. 아. 또 뵙네요. 이제냐? 아. 찾았다. 찾았어. 누구 물어봐야 되지? 어? 와, 여기도 있었네. 좋았다.
나 두 명 힌트 받을 수 있다. 뭐? 두 명. 야, 떨간데 뭐? 어? 야, 사또 어디 있어요? 사또 봤어요? 아, 빨리. 어디야? 여긴가? 여기다. 진짜. 여기죠? 여기 아닌가? 주막이잖아. 야, 어차피 그거 한 번에 능력 못해, 교환. 나 돼! 야, 야, 또 떨갔어! 그만 좀 흘리고 다니, 떨갔다니까? 아니, 게임을 할 생각들이 없어, 생각도 그렇고. 쟤 그냥 범죄자 하자요. 두 개자. 일단 진. 아, 큰일 났네. 아, 뭐야 이거. 일단은 남준이 형한테 보여줘야 되겠어. 아씨, 지민이 형 한번 물어볼 걸 그랬나? 일단은 아미반 비석 찾는 게 먼저니까 지금 비석 아미반 찾는 게 먼저야. 이거 더 있어요? 힌트? 이거 힌트? 이 힌트? 사람이 사는 곳에 있다. 사람이 사는 민간에. 아, 누군가야지. 누군가의 집. 이거 좀 민간에. 아, 근데 집은 회사. 아, 이건 아니에요. 형, 이건 아니에요. 집은 회사. 집은 회사. 누군가의 집이라고 했는데 민가가 아니라 회사인 거예요. 그럼 관한 거잖아요, 관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서당일 수도 있지. 아, 서당이나 관아네, 그러면. 방이 여러 개이다. 서당. 근데 계속 민가랑 서당이 반복되는데 서당은 저희 그가 없는데. 아, 그래요? 그니까요. 그래서 중부지방 민가에 있다는 건데 나 다 뒤졌는데 없던데? 가보자 다시. 가보자, 이제 다 같이 움직여, 다 같이 움직여. 중부지방 민가가 맞는 것 같아. 야, 다 모여서 다 뭐 스톡스톡 되지 마. 같이 갑시다. 중부지방 민가. 진짜 이 형. 중부지방 민가. 제가 의심스러워. 제이 형. 네? 의심스러워. 아, 뭘 의심스러워. 나는 사실 뭐가 제일 의심스러워 지금. 아이고, 나 진짜. 아이고. 어, 여기네. 여기. 여기 두 개 하나네. 여긴 서당이고. 야, 여기. 닭장 여기 내가 너무 많이 봤어. 근데 여기야. 야, 여기 아까 나 네 힌트 찾은 데야, 남준아. 여기 돌 있다고? 야, 여기 아미밤 여기가 돌. 와, 그지 거짓말 아니고 요 안에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봐봐. 야, 진짜 설마 동물 농장. 구슬같이 아름다운 말씀은 뭐야? 야, 얘네 달걀 놨어. 어, 구슬. 어? 달걀이 구슬이야? 형광 발 주마 뒤에 있다. 형광이랑 발이랑 주마가 뭐예요? 아, 미안해. 근데 봐봐, 누군가의 집이라 그러고 또 누군가는 직장에 있다 그래. 근데 집이 회사래.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청와대 살잖아. 옛날 임금은 궁에 살았잖아. 사또가 관가에 살잖아. 관아? 어. 그래서 나 관아라고 한 거일 거야. 관아인가 보다. 근데 긴가? 그럼 뭐예요? 민가? 그러니까. 맞죠? 그래? 그쵸. 동물농장은 야, 너무 힘들어. 아, 너무 헷갈려 이게. 진짜. 결정적인 풀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미반 비석은 여러분이 그냥 얻을 수 없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쵸, 뭔가 열어야 되죠. 그니까. 어떤 것을 찾아서 그것을 열어야지만. 열 세겠네. 형, 아까 관아에 잠겨 있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와, 거긴가? 아, 근데 나 재밌는데? 아, 그래? 아, 나도 아, 나 지금 추려지는 게 너무 재밌어. 야, 좀 앉아서 얘기하자. 난 내가 뭔가를 해낼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못했다. 그냥 사또 찾는 거밖에 안 했다, 형 찾는 거를. 아, 야, 그 중범죄 아까 푼 거 있지? 네, 네. 그 아미반 비석이 거기 있나 보다. 그 옥사 쪽에 있나 보다. 오, 그래, 그 그래, 뒤에 그래, 있다니까. 그 있어요. 그 뒤에 있어요. 아, 비석은 거기 있어. 바로 뒤에 있어요. 있어? 아, 이제 진짜 비석만 찾으면은. 아, 그러니까 비석을 찾으면 키를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 뭐 어떤 거가 키고 어떤 거가. 딱 세 개의 힌트만 해석을 해드릴게요. 물어보자. 야, 뭐부터 물어봐야 되냐? 자, 나 보자. 아, 네모 뭐야? 누군가의 집이 누군가의 집이니까 해야 되고. 자, 야, 69 그거, 야, 사또. 69, 40 그거 알아야 된다. 아, 그거 알아야 돼, 맞아. 그거 하나랑. 69, 93, 40 저거. 저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 진짜. 나는 형광, 발, 주마 뒤에 있다고 뭔 말이지? 형광, 발, 주마 이런 거 진짜 옛날에 쓰던 거. 그치. 야, 어디에 붙어있을 것 같아? 주마등이라고 하잖아. 뭐 69 어디 갔어? 일단 나머지 두 개 물어보는 거 같아, 먼저 빼는 거. 69, 그래. 69, 93, 41이 뭐예요? 여기 혹시 93년생 계세요? 저요. 윤기 형이요. 무슨 띠세요? 닭띠요. 어? 탁, 요거 있잖아. 탁. 네. 69년생은 무슨 띠냐? 띠동갑이네. 닭띠네. 어, 닭띠다.
닭. 닭닭닭. 그럼 닭이네. 41년생도 띠동갑이냐? 잠깐만. 69인데 빼면 28이잖아. 어떻게 띠동갑이야? 2041년. 다음 맞네. 그러자. 띠동갑이네. 닭닭닭이네. 닭. 닭이 있는 곳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여기 뭐 있겠네. 여기 뭐 있겠네. 키 있겠네. 키. 다음에 형광발 주마. 형광등. 발 주마 위에 뭐 뒤에 있다. 발 등. 주마 등. 형광등. 등에 있네. 등. 아니 그러니까 야, 발. 야, 이거 등 아니야? 이거 등. 등? 야 이거 등 아니야? 이거 등. 어, 야 등이다. 등. 야 등이다. 야 등 닭이죠. 띠동갑발. 자, 사람 등도 등이긴 하고. 아, 사람 등이요? 형광 등도 비슷한 등이기도 하죠. 닭장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단순하게? 닭에. 자, 종구아! 너의 힘이 필요할 때다! 뭔 소리야? 닭장으로 들어갈 때야! 준비됐어? 아, 그럴 리가 없어. 자, 종구아! 야, 종구아! 목마 한번 태울까? 등이 뭐. 여기 지붕 위에 한번 보자, 지붕 위에. 아. 가자. 어, 야. 뭐 없어요? 야, 사람 찾았다. 뭐야 이거? 야, 뭔데? 저기 찾았대. 뭐야, 뭐야? 이번에 꽃돌이 아닐 수도 있지. 몰랐어. 갑자기 나를 경계한다고? 형 그냥 가세요 이제. 야, 야, 나, 야. 사실 모든 거는 다. 제휴을 가르치고 있긴 했어요. 그리고 야, 그리고 그거 잘 생각해라. 그 뭐야? 너 분명 안경 왜 썼습니까? 조선시대 안경이 왜 씁니까? 아 일단 진영 확실해. 죽이자. 종국이 아니야? 종국이. 종국이잖아. 어 나 진짜 아니야. 야. 이거 한번 더 하고 싶어? 아 그 태형인가? 태형이면 진짜 아니라니까. 다 봤다. 지금 몇 년 하고 있거 아니야? 우리 지금 몇 년 살았는데 나를 몰라요? 알아서 널 뽑는 거야. 왜 우리 사건 의심을 안 하는 걸 생각하면. 아니 솔직히 나도 진짜 아니고. 그러다 사건은 진짜 너는 너 정말 진짜 일모감이다 지금. 누가 더 확실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런 건가? 그럴 수 있지 않을지. 아 그렇지. 이병을 받은 건가? 아니 어? 그거 말이 아니. 우와! 오 진짜. 야, 한번 야, 나 도둑 아니에요. 도둑이잖아. 나 도둑 아니에요. 내가 마피아 말이야. 자꾸 뭔 마피아. 아니, 형 마피아야. 도둑이잖아. 진짜. 왜 도둑이야. 야, 너 진짜 죽는다. 나가.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왜 이렇게 감이 안 돼. 알겠 명.